체감온도 표시하는 방법 때문에 온도로 표시되는 것도 있고 온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지수로 표시되는 거죠. 불필지수. 지금 앞에 있는 유온도, 수종 유온도 곳은 직접 온도로 표시되는 거예요. 온도로 나타냅니다. 표시 방법이 그냥 ET 몇 도씨 또는 CET 몇 도씨 이렇게 해서 온도 단위로 표시가 돼요. 온도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지수는 그냥 숫자예요.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나 숫자 이렇게 막 섞어져 있기 때문에 체감 온도라고도 하고 온감 지표라고도 해요. 이게 오는 온도를 다 어쨌다고요? 느낀다, 즉 체감한다. 체감 온도,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는 온도를 나타내는 지표, 표시 방법, 숫자 뭐 이런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것은 지금 유효온도나 수중 유효온도처럼 직접 뭐 ET 몇 도씨 이렇게 뒤에 온도를 이렇게 나타내서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숫자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식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수축대로 미국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꾸 기준을 하면은 어디식을 사용한다, 어디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기준이 높다는 반증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이 높다. 특히 냉동 쪽은 많이 완화돼서 RT도 이제 KSRT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보유한 어떤 냉동 폰 이렇게 지금 정해놨는데 초창기에는 그것도 없었죠. 우리나라 고유한 냉동통이 아니고. 그런데 제빙기 같은 경우는 일제가 그대로 들어온 경우는 일제 제빙폰 나타내는 방법하고 우리나라 제빙폰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네. 설명을 드리죠. 자, 미국식 UI, 불쾌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Uncomfort Index 이렇게 말하고 Uncomfort라고 안 하고 또 어떤 비유사적으로는 디스컴포트, 영어로 디스 그러면은 반대한다, 싫다 이 말이에요. 디스, 디스컴포트. 그래서 디스컴포트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언컴포트, 디스컴포트. 디스컴포트로 나타낼 때는 UI라고도 하고 뭘로도 써요? 약자를? DI라고도 약자를 써요. 그냥 DI, 불쾌지수로도 나타내고 UI로 나타내는데 공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UI로 기호를 많이 쓰니까 혹시나 어디서 DI 나오면은 공조 관련된 문제들 가나다랑 쭉 설명해 공조인데 용어가 DI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쾌지수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지금 공조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약자가 많이 나온다. 약호, 약호 기호가 많이 나온다. 그래, 한글로도 쓰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영어 약자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것을 숙달해야 돼요. 지금 한번 듣고 외워줄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몇 번 해야 돼요? 13번 해야 돼요. 제가 13번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13번 반복해야 되는 거고, 저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0.72 곱하기 번고온도 플러스 습고온도 더하기 40.6 이렇게 계산해요. 알았죠? 미국식 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0.72 곱하기 번고온도 플러스 습고온도 더하기 40.6 이 계산 방법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불쾌지수에서 의미가 뭐냐면은 이렇게 지수로 계산해보면 사실 이것도 역시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조하고 쌀쌀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눅눅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걸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다 주관적으로 다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계량이에요. 70 미만이 쾌적이에요. 70 미만이 쾌적인데
한도 끝도 없이 표정하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70에서 65 사이가 표정이고요. 일본은 정확하게 하면은 70에서 65 사이에서 약 68이 가장 표정하게 느끼는 정도가 높다. 이렇게 조사된 수치고요. 70 미만이 표정이다면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공기 조화란다면 기계실에서 온도, 습도 다 조절해서 내보내요. 그런데 그 공기의 상태가 건온도, 습온도, 습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숫자가 70이 넘었어. 그러면 쾌적한 공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쾌적한 공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조실에서 공기를 조절할 때 공기의 건온도, 공기의 습온도를 계산을 시계에 맞춰서 보면은 70 미만이 나와야 되고 이 사이가 유지가 돼야지만이 빼갛한 공기를 실내 공급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단순 취급자는 평생 놀라도 되죠. 그러나 직접 세부적으로 조성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면 어때요? 염두에 둬야 되겠죠. 아니, 죽어라고 하는데, 죽어라고 기계실에서 기계는 죽어라고 불려요. 근데 사실 자기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걸리는 거지. 전기가 공급되니까. 열심히 해. 근데 기술자는 열심히 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열심히 한 것에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세상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삽질은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삽질도 열심히만 한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삽질을 열심히 하되 거기다 플러스 알파 장인정신을 갖고 삽질을 하는 거예요. 예술적 예술적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래. 내가 기술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렇죠. 단순하게 출퇴근을 해서 손가락으로 이쪽 달린 손이니까 누르면 돼. 왜?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아무 신경 안 써.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르고 싶은 사람 회사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데 대상이 왜? 누구나 대신 손가락을 누르면 되거든. 귀찮아. 타이머 달아가지고 이렇게 작동된 모터 하나 달아놓고 손가락을 다시 누르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기술은 기술이 아니다. 이런 걸 왜 공부해?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열심히 했어. 성실하게 했어. 근데 아 뭔가 이상하다고 찾고 와. 크레임이 자꾸 걸려. 왜 그럴까요?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술자 아니죠? 동네 주민이에요. 그냥 동네 주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정황이 딱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 기술자의 개념은 이거예요. 기능인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기술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능인을 숙련된 기능인은 그냥 처음에 온 어떤 부사수 정도 숙련이 안 된 사람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시범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조율은 못 해요. 기술자가 기능인들을 조율해요. 모든 작업 현장은 똑같아요. 진짜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일수록 손가락 깎다 안 해요. 그쵸? 맞아요. 틀려요? 잔소리만 하는 거니까. 아, 이거 뜯었네. 아, 이거 틀렸어. 이게 좀 걸려. 아니, 사이즈가. 여기 형식이 틀렸잖아. 그러면은, 기능인들은 뭐라 하죠? 당신이 해보시오. 그죠? 당신이 해보시오. 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술자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기술자가 더 좋은 건 뭐냐면 기능도, 기본적인 기능도 어때요? 갖추고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해보면 잘해. 이렇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알려줄 수가 있죠. 그죠? 응? 기술과 기능이 어때야 돼요? 연비가 돼요. 이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지금 공조를 배우는 것은 산업용 공조가 있고 보건용 공조가 있고 산업용은 뭐만 나온다고? 보건용 공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용 공조. 보건용 공조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야? 쾌적이다. 쾌적. 불쾌하다는데
기계실에서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불쾌하다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 수치가 나오도록 어때요? 응? 계산이 가능해야 되겠죠. 응? 네. 무조건 온도 습도 조절한다 이게 아니고요.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내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70이 넘어간다라면은 이게 뭐냐? 불쾌 시작이에요. 이게 불쾌 시작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75 정도가 되고 80 정도가 되고 86 정도가 되면은 단계 이제 75, 80, 85가 아니고 86 정도 되는데요. 일부 불쾌. 이렇게 말해요. 일부 불쾌란 것은 어느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반 정도가 불쾌하다. 근데 이건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아니고 일부분이 불쾌하다라는 것이고요. 80이면 대부분 불쾌. 대부분 불쾌라고 하는 경우는 여름철에 이제 오늘 불쾌 지수가 80이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나도 짜증나지만 누구도 짜증나? 상대방도 짜증나. 근데 이게 극도로 불쾌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해요. 86 넘어가 뭐냐면은 모두 불쾌해요. 대부분이 아닌 뭐예요? 모두 뭐 거의. 그리고 더 극단적인 표현하면 까닭도 없이. 이거 상당히 까닭도 없이 90 정도 넘어가면 어찌냐? 보라요. 사람이 지금 아무런 심적 요소가 없어. 사업에 빚을 졌다? 아니에요. 뭐 내지는 애인하고 싸우고 두들맞고 헤어졌다? 더군다나? 예? 근데 동네 소문 다 났다? 쪽팔린 정도가 말도 못한다? 유튜브에 찍혔다? 세계에 공개됐다? 기타 등등? 아무튼 간에 세상 살기 싫다. 네, 아무튼 까다롭지 못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아무런 상황도 아니야. 근데 봉돈을 100만원 주었어. 그런데 짜증나. 기분이 좋은 건 아니야. 이런 날 뭐냐면은 80 넘어가고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름에 더울 때 오후에 좀 해가 떨어진다고 해서 좀 아유 좀 괜찮네 해가 좀 떨어졌네 밖에 나가서 아유 슈퍼에 나가서 맥주 한 잔에 술 드신 분들 이야기 안 드시면 상관없어요. 아주 이렇게 맥주를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돈을 줬는데 주인이 인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야. 왜 제대로 봤다 집에다 맥주 놔두고 식칼로 나와. 싫어. 까다롭지. 이게 정신이 약간 도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습도에 민감하다. 네 번째의 온감 지표입니다. 네 번째 온감 지표인데 코와 온도라고 합니다. OT라고 하는데요. OT. Operative Temperature. Operative. 오퍼레이터 뭐 그러면 기계 작동하고 설비 작동하는 오퍼레이터 그렇죠? 작용을 하는 작동을 하는 온도다. 사람 피부에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온도다. 그런 뜻으로 이제 오퍼레이티브 템퍼레이처에서 OT 이렇게 약자를 쓰면 돼요. 이것은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해요. 뭐냐 검고도하고 복사온도를 조합한 거예요. 두 개만.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건부 플러스 복사 온도를 더해서 나누기 2 평균값을 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다 에어컨을 틀어서 실내 온도계를 달았더니 26도예요. 이제 전부 권장치로 냉방으로 측정해 26도예요. 근데 피부로 느낄 때 왠지 26도 아닌 것 같아요. 온도에 고장난 것 같아요, 이상해. 왜냐면은, 입구 쪽에, 벽 쪽에가 있는 사람들은 벽에서 햇빛을 머금었다고 쳐봐요. 눈에 안 보이는 복사를 통과해. 그러니까 복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 온도에 26도인데, 아, 26도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아, 더워.
복사 온도와 실내 실제로 측정이 된 건부 온도하고 어때 평균 값을 느낀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 그것을 초과 온도라고 합니다. 건부 온도 플러스 복사 온도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요. 이 정도는 조금 아시는 게 좋다. 스폰기에서 이 다섯 가지 어떤 개념들은 번갈아가면서 계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했던 효과 온도 구한 것. 네? 효과 온도 구한 거 했죠? 정해졌잖아요. 효과 온도. 효과 온도, 복사 온도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 효과 온도가 얼마냐? 직접 구한. 이거 이제 설명을 했고, 여러분 복습해야 될 부분이고요. 복습해야 될 부분이에요. 간단해. 예를 들면 효과 온도 구하는 거, 예를 들면 건부가 26도예요. 근데 복사가 30도예요. 그러면 피부로 이렇게 가까운 병에 든 사람은 실제로 26도 플러스 30 나누기 2에서 28도씩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도를 뭐라 하냐면 OT 28도 이렇게 얘기해요. 요가 온도 이해되시죠? 여러 식으로 이용 구하는 간단해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조금 차례대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례대로 해볼 이 습도가 어떻게 보이는가, 엔탈피는 어떻게 구하는가, 현대비는 어떻게, 여러 식으로 어떻게 실내 현대 모아서 그러면은 이처럼 제일 처음에 공기 조화가 무엇입니까? 기본 개념이 있어요. 무엇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관련된 계산이 무엇입니까? 관련된 계산이 주로 이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그런 장치의 종류나 특징, 명칭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겠죠, 세 번째로. 냉동공학 정리학 기본 4장 짤 때도 기본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뭐예요? 관련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뭐예요? 종류, 명칭,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짝투리. 안전관리에 관련된 것 같아요.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브레이시로 잡아보세요. 공기조화 공학을 배우니까 공기조화가 무엇입니까? 공기조화. 공기조화가 뭐예요? 공기조화. 공기조화. 공기조화? 이게 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조율한다, 조화롭게 한다, 만든다, 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 핸들링이라고 있어요. 핸들링. 좌우로 걷고 우로도 걷고 빠지시고 하고. 그럼 공기를 나타내는 지금 공기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나타내는 것이 여러 가지 상태값이 있죠. 공기 압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온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청정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공기의 구성 성분 퍼센트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기 조절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공기 조절을 하는데 산소를 50%로 맞춥니다. 그런 성분을 바꾸냐는 거 아니죠. 네. 공기의 압력을 대기압인데 진공으로 만들어봅니다. 그거 아니죠. 네. 뭐 압력이랑 성분이나 이런 걸 조절한다는 게 아니고 뭘? 네 가지를 조절한다는 거죠. 뭐 온도 조절, 습도 조절, 청정도 조절,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기류 속도 조절. 네 가지. 그러니까 공기를 나타내는 공기가 품고 있는 가지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때, 사람도 나타낼 때, 상태값을 나타낼 때, 체중도 있고, 얼굴 생김새도 있고, 뭐, 저, 허리 둘레 사이즈도 있고, 외형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혈액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날리냐 안 날리냐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차치하고 길건 너에 있는 의사 양반이 볼 때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게 손님이다? 아니다? 어? 갔다? 안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표시하는 방법이. 그 나타내는 상태가. 근데 공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것 중에서 공기를 조절한다. 근데 뭔가를 조절해. 공기의 상태를 조절하는 거죠? 뭔 상태? 네 가지 상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4대 요소라고 그러죠. 근데 왜 조절해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심심해서, 2번 돈이 나와보니까, 3번 사람을 쾌적하기 위해서. 3번. 그렇게 하면은 보건용 목적, 평화용 목적이라고 해요. 아니, 사람은 상관없어. 사람은 부수적인 것이고, 물건이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용 목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시험 문제 범위는 뭐예요?
보건적 문제. 그 케이스로 또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패턴으로 또는 공 위도상으로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합세정. 근데 산업용 음료는 물건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회사마다 제조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회사만의 영업비밀이고 노하우예요.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 상황이 다른 것은 시험을 낼 수가 없죠. 회사 연구소에 가서 연구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시험지 지금 나오는 쭉 공부하는 것들은 정당하냐? 쾌감용 공조예요. 쾌감용 공조. 쾌감용 공조를 가지고 시험지에 그리고 이제 이 기본 개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계산이 나오겠죠. 두 번째. 관련 계산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엔탈피 효과 한번 해볼게요. 엔탈피. 아니, 습도도 되고요, 습도. 제가 습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습도는, 여러분들이 이상기적 상태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그걸 하고, 기본 개념을, 두 가지만 하고요. 두 가지만 하고, 습도를 한번 이용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습공기는, 건조공기 플러스, 뭐예요? 수증기죠. 네? 수증기. 습공기의 부피는요, 건조공기 부피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자, 이게 뭔 이야기였었냐면, 습공기가 요만한 부피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수증기가 어때요? 포함된 거예요. 근데 건조한 공기는 이 뭐 말이냐면 요만한 공기가 있는데 수증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수증기가 들어있다고 그랬어. 그랬죠? 수증기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증기가 차지하는 공간은 요 부피하고 어때요? 똑같아. 이걸 넣으면은 결국엔 어때요? 똑같아. 부피는 똑같아진다. 수증기 부피나 습공기 부피나 건조공기 부피나 어떤다? 똑같다. 이게 설탕물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물이 한 그릇 있는데 여기다 설탕을 어때요?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설탕이 이제 퍼져 있어요. 설탕이 퍼져 있는 공간은 물 한 그릇 공간에 다 퍼져 있어요. 그 설탕을 넣은 만큼 물이 올라오네? 안 올라와요. 녹아서. 수증기가 이 건조공기 속에 들어가서 융화되어서 같이 섞어져 있으면 수증기가 차지하는 공간은 이 건조공기가 차지하는 부피에 그대로 다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거 넣었다 그래서 이게 뻥! 두 배로 튀어나온 거 아니다. 숟가락 넣으면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두 숟가락 넣으면 더 올라오고 넣으면 계속 올라오고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 개념을 먼저 깨우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은 좀 달라요. 무게는 건조공기 1kg이면 수증기는 그때그때 달라요. 몰라? 얼마나 들어있나는 몰라. 그쵸? 건조할 때는 조금 들어있고, 뭐, 스파트에 많이 들어있겠죠?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표준으로, 미국 표준으로 뭐예요? X예요. 그래서, 습공기 무게는 얼마냐? 1 플러스 X kg이라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무게가 돼. 알겠죠? 이제 어려우면 질량, F자 뗐으니까. F자 안 붙였으니까 진량이라고 해도 돼요. 이제 무게라고 생각하세요. F자 붙어있는 거라고 똑같아요. 습관적으로 자 그래서 이 X는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수증기가 건조공기 1kg당 X kg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맞나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X kg이 들어있다. 얼마다? 1kg.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절대 속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절대 속도라고 해요. 기호를 X로 나타내고요. 단위는 kg/kg 또는 구분하여서 다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킬로그램은 수증기를 나타내고요. 밑에 있는 킬로그램은 뭐다? 건조공기 1kg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순전히 기계를 다루기 위해서, 세팅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기 위해서 주로 계산으로 사용되는 습도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다루셨죠? 네. 요 설탕을 먹으면서, 물을 먹으면서 제가 알죠? 어떤 대장금이 스승이 오더라고. 딱 먹어보고 설탕이 4.53g 뭐가 있구나.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은 홍시 맛이 나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단지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지금 드라마 속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피부가 혓바닥으로 느끼는 감각은 전혀 다 달달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아, 이 물 한 건데 지금 설탕이 4.54g 뭐가 있구만. 이러면은 혀가 민감한 게 아니고 대장이 아니고 네, 탈출한 사람이에요. 창문 뚫고 옛날 나온 영화에서 거꾸기 등기로 날아간 새라고 전기병원 탈출한 영화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계산 방법을 또 이런 기호를 개념을 도입한 것은 굳이 수증기를 킬로그램으로 여기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증기를 킬로그램으로 아니에요. 근데 수증기는 원래 어디서 나오냐? 물을 증발한 거죠. 네. 물. 가습기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습기에 뭐냐? 물통에다 물 넣죠. 네. 물은 1리터면은 1킬로그램 나가요. 그러니까 기계에다 가습기에다 명령을 내릴 때 물 1리터를 싹 증발시켜라. 그러면 수증기가 몇 킬로 들어가는데요? 1킬로그램 들어가는 거죠. 네. 기계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계산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가습기를 가동할 때 몇 킬로그램, 몇 리터의 물을 공기 중에 어때요? 분사를 해가지고 수증기를 넣을 것이냐. 라고 계산할 때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사람, 피부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사람 느끼는 것은 뭐예요? 피부로 느끼는 거. 이건 습도가 아니라고 했죠? 네. 달달해, 좀 한 숟갈 더 넣어봐.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라고. 응? 자, 이게. 절대 수도이겠죠. 그럼 상대 수도는 조금 달라요.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지금 벌써 절대 수도와 뭐예요? 상대 수도를 약간 했죠, 개념이? 네. 근데 기본 개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런 기본 개념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건 개념이고 계산은 아직 안 나왔죠. 네. 계산은 이상지적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거기다 매칭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일단 개념을 배우고. 일단 개념을 배우고.